안녕하세요. 네네스 레미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애플파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없으면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맛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Made with love 너무 중요해요. 다음 준비물은 버거 그릇 이런 거 사이즈를 맞기 위해 이거 포맷 이런 메쉬링컵도 중요하고 조각이나 이런 것도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소를 만들 거예요. 사과를 1kg 필요해. 콩포드는 얼만큼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마음대로. 생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이나 다른 공휴일 때 사실 우리 가족이 먹는 파이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사과를 이렇게 자르는데 우리 할머니는 조금 더 다르게 잘라요. 그래서 가족마다 이것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이거 시나몬 파우더. 그리고 이거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어요. 속에서 있는 간을 들어가는 거 다 준비해놨어. 그럼 지금 반죽을 만들어 볼까? 반죽을 위해 밀가루 마지막으로 계란. 계란 하나 넣고 반죽 다 준비했고 지금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먹을게요. 남아있는 버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준비한 반죽 있고 그리고 이 순간이에요. 라 그리고 이거 여기 넣을 거예요. 아이는 반죽 기억났죠? 계속 조금 밀가루 조금 더 넣고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케이크를 완성.
오븐에 있고 마늘 180 이거 아마 이거 좋을 것 같고 50분 오케이! 케이크는 지금 베이킹하면서 우리 마지막 것을 준비할 거예요. 바, 그리고 바로 휘핑크림이에요. 올랄라 냄새가 너무 좋아 하는데 그거 괜찮아 맛있어 보이지? 거기 가자 먹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쁘지 않아? 먹어볼까요? 이거 그냥 딱 그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레네 생일 축하합니다 지금 22살이에요 맛있어 완성? 오늘 비디오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